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 반 만에 바로 머리를 하러 왔습니다. 이 앞머리도 제가 맨날 혼자 자르고 아니면 촬영할 때 이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잘라주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검정색 머리인데 어떤 색의 머리로 할지는 이따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온 미용실은 박승철 헤어스튜디오, 여기 강남역 4호점인데요 전에 같이 BNB12라는 브랜드에서 커플 촬영을 했던 파랑이 오빠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갖고 제가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짠짠짠짠.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그 파랑이 오빠 편집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 재원입니다. 여기는 파랑이 오빠.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네. 저희 약이 밀본 약이에요. 일본 약이요? 밀본이라고. 아, 밀본. 네, 일본. 이게 요즘에 네. 트렌드로는 트렌드 색깔이 핑크 퍼플. 아, 이것도 이쁘다. 퍼플. 네. 이렇게 있는데 네. 핑크도 이쁘고 퍼플도 이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간 거 할 거예요. 아, 좋아요. 그냥 끝난 게 없어요. 탈색을 진행할 건데요. 두 번 정도 일단 빼고 핑크 퍼플 탈색을 제가 넣을 거예요. 2019년도에 유행할 머리를 제가 먼저 미리 아, 진짜요? 선보였습니다. 방금 그거 좀 간지나는데요? 좀 간지나요? 이게 제일 간지나요. 돈가스 깨하는 것 같다. 네, 머랭 치듯이. 핑크색이 잘 나와야 될 텐데 건강하고 머리 끼워도 많이 안 좋아지네. 탈색하면 네. 머리가 죽는다고 보면. 아, 저 옛날에 촬영했던 것도 진짜 2년 됐나? 그쵸? 2년 된 거 같이 촬영한 거야? 네. 그쵸, 2년 됐죠? 아. 이거 런디만 이제 못생겨서 지름길인데. 밥은 먹고 왔어요? 저는 아직 드셨나요? 제가 전 아까 먹었죠. 피디님 드셨나요? 저 늦어가지고 달려오고 식빵 또 있을 서비스. 와, 이렇게 밖에서 식빵 먹으면 그게 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또. 대박이죠. 네. 제 머리 끝에가 탈색을 안 먹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만 딱 탈색을 안 먹고 옛날 여기만 검정색을 염색을 했었나 봐요. 딱 여기만 안 먹어. 색상 변경이 필요합니다. 네, 색상을 다른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로 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좀 어두운 색을 해야지 컬러가 이렇게 튀지 않게 잘 어우러질 것 같다고 하시네요. 맞습니다. 오, 자동 의자네요. 와. 최신식. 와. 근데 이렇게 머리 감을 때 눈 뜨고 있으면 좀 부담스럽죠? 몇 번 깜빡이는지 했으세요. 몇 번이나 깜빡이지? 왜 뜨고 있는 걸까?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아우, 시원해요. 근데 숱이 진짜 많아갖고 샴푸, 펌핑질을 지금 8번 했어요. 미용실 가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는 한번 탈색이 안 됐어요. 검정색을 해놨어갖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멋있는 거 해줘야 돼. 멋있는 거? 자, 이렇게 두 번째 탈색이 완성이 됐는데요. 색을 다시 바꿨습니다. 또 내년에 유행할 색이 블루라고 하네요. 블루. 그래서 좀 블루 색깔로 한번 입혀보려고 해요. 약간 지금 머리는 2000년대에 유행하던 그런 머리 같은데. 에이스 세 명이 붙었네요. 사실은 퇴근 시간이 넘으셨어요. 근데 안한거 야근하고 계세요. 저 때문에 어떡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스타님은 저는 천사예요. 어떤 고객님이건 다 소중하게 한 분 한 분 다 생각하기 때문에 직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더 중요하죠. 표정은 아닌데요. 그런가요?
않을까요? 직관계? 거기 닦는 거세요? 네, 저의 소중한 손목으로 네. 깨끗한 손목으로 아, 닦아주시는 거구나. 아, 뭔 이상한 짓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여기다 닦으시는 줄 알고. 아, 제가요? 제 걸요? 상도도 있어요. 지금 찍고 계시는데. 안녕. 열 처리를 합니다. 머리를 너무 잘 감겨주셔서 꿀잠 잤어요. 잠 들었어. 아, 지금. 아, 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또 에스더님이 일자인 걸 좋아하셔가지고 네. 투박하고 청순한 네. 느낌으로다가 네. 그냥 자를게요. 오. 이 정도. 오늘 이 노래만 몇 번째 듣는 건지 한 30번 들은 것 같아. 연속 듣긴 거예요. 짠짠 짜자잔. 아 근데 실제로가 더 이쁜데. 아 이게 잘 안 네. 보이네. 네, 카메라에서 잘 안 보인다. 아 이게 여기 조명이 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진짜 오묘해요. 진짜? 신비한 색깔이 나왔거든요. 제가 원래 사실은 네. 핑크색 계열의 네. 그런 컬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아 근데 블랙이 생각보다 네. 저는 블랙이 아예 그렇죠? 없는 줄 알았는데 네. 블랙이 이만큼이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탈색을 진행해 본 뒤에 바로 전환을 했는데요. 약간 옹그레식으로 좀 네. 블루 색상부터 이어져 가지고 네. 이렇게 이어져요. 베이지 같기도 네. 하고 카키 같기도 하고 또 실제로 입으면 또 블루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네.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 아, 네. 실판을 봐야 되는데 잘 나왔거든요. 이 색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색의 이름을 댓글로 정해주세요. 남겨주시면은 그 색으로 제가 2018년도 이 색입니다. 19년도. 2019년도. 아, 18년도죠. 이게 그 블랙이었는데 이 정도까지 색상이 빠지고 이 정도 색을 입혔다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좀 엄청난 진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블랙. 블랙을 블랙, 탈출했네요. 네, 탈출. 블랙 탈출. 네, 블랙 탈출. 블랙 탈출기. 그런데 네, 오늘 진짜 스다님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아, 있어서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일 고생하셨죠. 아, 감사합니다. 저는 일터니까 뭐 항상 여기 있으니까 강남역. 네, 오시면은 제가 박승철에 있으니까 한 번씩 꼭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